이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2부는 오늘 제가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전체의 구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천사의 세계가 있고, 이 천사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육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 어떤 사상, 어떤 것들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인물이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도 영의 눈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일하고 실제로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 우리와 동행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는 실존 존재가 천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세계 밑에 이제 육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육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육하고 영하고 동시에 있는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육, 마음이 아프면 기쁘면 느끼는 그런 feel, 그런 생각, 느낌, 이건 다 육의 세계입니다.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지식, 이거 다 육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다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의 세계고, 또 하나의 세계는 이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영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영이 육에서 떠나면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육에서 나가면 그걸 죽었다.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영육이 사람인데 이 영육이 된이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독특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사람만. 모든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하지 않냐는 목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자연 보호라는 명목이 필요가 없어요. 동물학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모든 동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동물 보호나 그 동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때로는 동물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은 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제네시스가 왜 일어났습니까? Why? 왜? 의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겠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두 번째 단계에 있는 천사는 이 다섯 번째 단계 중에 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이 벽을 통과해서 저리도 가고, 왜? 육이 없으니까. 저기 있다가 저 서울에도 나타나고 뉴욕에도 나타나고 파리에도 나타나는, 왜? 육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로 생각으로 뉴욕 갈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으로 LA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가는 것인데 영은 그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바로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천사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언제 지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알 필요 없다. 그건 뭐 알 필요 없어요. 언제 지으면 어쩌려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언제 지었냐?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 천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천사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선한 천사,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천사. 천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천사면 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천사가, 뭐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천사를 지으셨잖아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천사의 노릇을 하면은 그는 선한 천사.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제 맘대로 가면은 이걸 악한 천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에, 아, 선한 천사, 아, 악한 천사,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악한 천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그래요. 좀 약하게 부르면 귀신, 이렇게 불러요. 귀신은 몸이 없지요.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이 천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을 봉사하는 거죠. 천사가 사람을 잘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복되게,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예요. 집안에 종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은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주인을 위해서 잘 충성하는 선한 종이 있을까 하면은, 주인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악한 종이 있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악한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악한 천사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몸이 있고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육과 영 안에 악한 천사가 들어왔는데, 일곱이 들어왔어요. 일곱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하나도 뭐하는데 일곱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쫓아내 주셨지요.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열두 귀신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귀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열둘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좀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놔두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간 숫자를 우리가 군대 귀신, 군대니까 숫자가 얼마나 돼요? 많은 숫자. 그러니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데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니 무덤 가운데 살면서 사람을 다니면 해치고 묶어놔도 다 뜯어버리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이 귀신의 힘이 대단한 거이죠. 그래서 천사의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천사의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강하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에게 붙일 때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사람을 도우려면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울 자가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천사가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숭배해버려. 천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네가 가서 저 성도를 도우라고 해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 천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천사를 보고 숭배해버리면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더 훨씬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천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악한 천사도 능력이 있겠잖아요. 이 악한 천사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라고 능력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봉사하라고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빼앗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며 무덤 가운데 살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업을 망치게 하고 앞길을 막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상존에서는 안 될 존재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선한 데 쓰라고 줬는데 자기가 사람을 섬기지 않냐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깡피자는 거예요. 이걸 악한 천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천사의 선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천사의 그 삶으로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천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요 꼭 강도 만남 같이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나갈 때에 선한 천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은 가면 선한 천사가 만나면 선한 천사가 나를 도와요 안 도와요? 돕지요. 다 나를 도와. 나를 돕는 천사만 만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만 나는 만나니 내가 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악한 천사 그래야 되는데 선하고 악하다는 말을 구분해가지고 그냥 악한 천사는 사탄, 마귀 또는 귀신 그 숫자는 군대 많은 숫자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 악한 천사가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쫓겨주니까 악한 천사가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이 악한 천사들이 와서 쓱 속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돼가지고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가지고요. 군대 악한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이 돌아가지고요. 다시는 안 쫓겨나려고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점령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살면서 반대로 악한 천사와는 성경에 싸워라, 대적해라,
왜냐 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베드로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 이 악한 천사는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발에다가 올무를 싹 놓고 밝게만 밟아봐라. 여러분 앞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여기 밝게만 밟아봐라. 여러분 길에다가 길을 쓱 잘못 만들어놓고 이리 들어가기만 들어가봐라. 이래가지고요 악한 천사는 여러분을요 24시간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 마귀와 싸워야 되겠죠. 그런 마귀와 싸워서 져야 되겠어요? 이겨내야 되겠죠. 이 마귀와 싸우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와 항상 싸우는데 언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귀하고 싸워야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디 마귀와 싸우실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데 깡패가 이리 와봐요. 지갑 내놔. 그러니까 지갑도 내놓고 오라가니까 가고 나 따라와. 따라가가지고 청소해. 그러면 청소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깡패하고 잘 지낼래요? 아니면 그냥 깡패가 그러니까 니 뭐야? 어디 한번 해볼까? 그리고 경찰도 부르고 옆에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도 힘을 합쳐가지고 깡패를 무찔러버리고 이겨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제가 그건 그 목사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사탄 마귀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계획하는 대로 그가 반대하는 건 내가 반대하고 그가 찬성하는 건 내가 찬성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해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사탄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붙들렸어요. 이 붙들린 사람은 한 가지 치료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불리워질 때에 그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선포해도 나가버리고요. 늙은이가 선포해도 나가버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포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눈을 막 부릅뜨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겁을 주면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귀신이 웃지요.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예, 한 주먹, 여러분이 어른이 지나가는데 요만한 애가 와가지고, 덤벼볼까? 덤벼보? 한번 해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겠지. 아니, 요만한 주먹만한 애가 나하고 하자 그러니, 이 게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걔는 모르고 그러지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할 때에, 사탄 마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돕는 영이 스스로 자기가 타락해서 죄가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과 유황이 끓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 받아버린 사탄 마귀의 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시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시다. 왜? 내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아버지가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린 아들이.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선생님이 왔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하고 과외 선생님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과외 선생님. 누가 더 힘세요? 과외 선생님. 누가 더 잘났어요? 누가 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다 우수해, 뭐이든지. 그런데 이 과외 선생님이 다 우수하지만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과외 선생님? 아들을 사랑하지요. 아들을 사랑해.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과외 선생한테 뭘 맡겼어요? 이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맡긴 거예요. 지도하고 보호해주고 살펴주고 또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 가면 가이드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음식도 사고 요리도 하고 뭐 각종 파트를 전부 맡겼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은 더 능력 있고 알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 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외 선생이 잘 섬기지 않냐고 애를 막 윽박질르고 하나만 모르면 이리 와 손들어 벌써. 숙제를 막 얼마나 내렸는지 밤에 잠을 못 자도록 막 숙제를 내주고, 네? 그리고는 와가지고, 야, 필통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볼펜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집안에 와서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이건 선생님이 아니라 깡패고 완전히 강도네, 강도.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생님하고 한판 붙어야 돼? 얻어 맞으려고? 누구를 불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누구를 불러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만났을 때는 누구를 불러요? 주여. 왜? 나를 섬기라고 만든 그 작자가 안 섬기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빼앗고 강도짓하니 누구한테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하나님을 또 조금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천사를 만드셨을까? 이 사탄 마귀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무슨 일 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은 뭐하라고 능력을 주셨다고요? 사람을 섬기라고.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냥 천사가 인격도 없이 자기 판단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로봇을 우리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걸 따라서 합시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권리죠. 이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유의지로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지키고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리고 그 뜻을 거역해버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고 악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가 했어요? 천사가 했지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그 책임도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좀 살다가 여러분의 영이 먼저 나가서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은 흙으로 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흙에서 여러분의 육들이 전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로봇처럼 그냥 기계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아니하면 그 책임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요 한 번 안 나온다고 벌금이 10만 원이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5만 원만 벌금 때려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유의지로 전하세요. 그랬더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괜찮지.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책임이 따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을 받고 사느냐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사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매맞고 사느냐 꾸지람 받고 사느냐는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대적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는 맞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쳤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사람이 잠이 편하게 오겠어요? 밤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무슨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항상 그러니까요. 얼굴이 찡그려가지고 이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말아요. 막 눈을 이래가지고 혹시 한마디 틀리기만 틀려봐라 오늘 내 가만히 안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눈을 이렇게 저를 막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쳐다보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도 괜찮아. 편안하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어이 좋다 이렇게 아멘이지? 네. 웃는 사람들은 다 뭔가 그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냐 없냐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사탄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같이 정복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사탄이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을 와가지고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믿는 사람을 지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예를 들면은 사탄이 욥을 말이죠. 괴롭히고 싶고 욥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떡 지키고 계시니까 사탄이 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재산을 싹 뺏어버리고 재산이 있으니까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그러지 아 재산이 없어 봐요 그러면 지금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 자녀들을 내가 싹 죽여버리랍니다. 저 사람 소와 양들 모든 가축을 전부 강도 맞게 외국 나라에 쫓아와가지고 싹 뺏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니까 그렇지 저 몸을 내가 요 병들어가지고 아주 피부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문들어 들어가게 내가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숨만 남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고 뺏어가고 망하게 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마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손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마귀는 믿는 사람을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마귀가 그 안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우리가 늦어도 죽기 전에는 마귀가 싹 나갑니다. 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빨리 속히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마귀가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마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제3이 없어. 제3이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태어나서부터 지옥에 갈 사람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 게 아니라 그 존재들은 가만히 놔둬도 마귀 밥이요. 그건 손댈 것이 없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밥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은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찬다는 것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24시간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 전기공사하고 그러는데 이 밖에 공사하고 해서 제가요 여기 한지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요 소장님 좀 전화 좀 달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현장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소장님 그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저쪽에다 청소해서 내놓으면은 건축 쓰레기 나갈 때 다 가져가 주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잘 몰라요. 뭔 얘긴데요? 그래서 아니 전기 저 간판 해놨는데 선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그것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별로 아, 예, 그래야지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별로 왜 나한테 전화하지? 뭐, 이런 느낌이 제 안에 딱 들어요. 여섯, 일곱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수도 또 잘라놓은 거, 수도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데 자꾸 그 반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기공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괘씸해요. 지금도 우리 전기 쓰고 있는 데서 나가서요, 휴즈, 그리 가는 휴즈를 내가 내려버렸어. 그럼 전기도 나도 안 주겠다. 딱 내리고 이제 와가지고 여기 공사하는데, 아니, 분명히 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스위치를 다 넣었는데 안 들어와. 이상하다. 다시 잘라가지고 또 고치고 몇 번, 한 시간을 했는데도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내려서 그러는가 보다 가가지고 올렸더니 그래도 안 들어와. 근데 제 마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그거 안 해준다고 네가 서운해가지고 와서 그걸 내려버리냐. 그래서 제가요 아이고 딱 느낌이 오자마자 하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 나가지고 그랬는데 네, 이제 안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성질을 안 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만히 일하면서 생각하니까 막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한 30분에 가서 내가 저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금방이요.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는 여기다 전기를 꼽아가지고 저걸 탁 눌렀더니요. 조명이 이런 식으로 불이 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그랬는지 몰라요. 저것도 안 들어. 다 이상이 없었는데. 저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 우리가 요만한 것도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제가 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안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뭐 이런데 속상하거나 그러면요, 금방, 권사님, 네, 미안합니다. 제가 네, 나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권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뚫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 근데 나는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권사님은 그래도 안 돼.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권사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천사가 안 와. 천사가 안 오니까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보고 있는 거죠. 악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악한 천사는요, 무기가요, 부채를 두거든요. 부채. 부채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서운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 뭐저 사람 두개 주고 나 하나 주고 뭐 별로 서운하도 안 해. 교회에서 갔는데 뭐 나눠줬는데 저 사람은 좀 고구마를 큰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걸 줬는데 별로 안 서운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네. 그래 좀더 깊이 생각하니까 이거 용서할 수가 없네. 나를 뭘로 보고 고구마를 조그만한 걸 주는 거야. 그리고는 고구마를 다시 봤더니 한쪽이 약간 상했네.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도대체. 그러면서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성질 나. 그래서 제가 마귀가 뭐 들고 다닌다고요? 부채. 금방 잊어버리네. 여러분, 부채질해. 콧구멍에다 대고 뜨거운 바람 나오라고. 못 참겠잖아. 이거 참은 것은 바보야. 네가 바보냐, 너? 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 이러면서 마귀가 이거 살살 부채질하니까 불이 좀 서운했다가, 조금 화났다가, 더 화났다가, 나중에는, 에이! 내 다음 주에 교회 안 가버려. 웃는 사람들 다. 이 마귀가 이 부채가 어디 살살 부채질하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부채질하면 여러분, 물로 그냥 한 바가지 확 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물이 뭐냐? 회개. 뭐 회개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까 저 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하다가 하는데 안 할게, 네, 미안합니다. 제가 요 갑자기 성질 나가지고 그랬는데 저좀 봐주세요. 이제 안 할다니까.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얘기하세요. 편하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수십 년 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존경하는 김씨 가문의 김아무개 아버지시여. 왜? 식사하시라는데요. 그럽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편하게 아빠 식사해 이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좀 성질 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막 성질이 좀 날라고 그러네요. 갑자기 콧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이 조금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좀잘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금방 주셔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요, 마귀가 부채질해가지고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잘 말리는 형이거든요. 근데 말리다 보면요, 나중에 물어보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게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냥 서운한 말을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만 가만히 있냐? 더큰 서운한 말을 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더 큰, 나중에는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원수가 됐어. 이제 목숨을 놓고 싸울 판이야.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싸우는데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 왜 당신은 들어가면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 이렇게 벗어놔야지. 그 신발 이렇게 벗어. 그게 뭔 싸워? 그것 때문에 싸워야 나중에요. 이혼하러 가자고 그래요. 이혼하러 가자고.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요, 양발 하나 벗어놓은 걸, 당신은 왜 양발을 벗어가지고 양발을 쫙 펴야지, 왜 양발을 거꾸로 벗었어? 이걸로 싸워가지고 나중에 이혼한다니까요? 작은 거 여러분, 이거요. 작은 거대, 작은 돌부리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넘어져요. 아시겠어요? 작은 조그만한 거, 서운한 것부터 여러분이 철저하게 선한 천사의 영향력을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한 마귀 권세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반드시 마귀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여러분 앞에 왔던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몸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두눈 감고 가슴에 손 올려요. 다두눈 감고. 따라서 하세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 악한 사탄, 지저분한 귀신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이 시간에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명령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령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있는, 가정 속에 있는, 사업 속에, 직장 가운데, 우리 앞길에, 주변에 널려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들, 군대 마귀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으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악한 마귀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